321번 문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뭐 아주 그냥 좋은 문제들이야. 알겠지? 하여튼 이 대표 유형 문제들 중에 뭐 하나 빠질 게 없어. 특히 함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21번 보니까 fx가 이렇게 돼 있어. fx가 x 플러스 2라고 돼 있네.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표시가 돼 있어, 얘들아. 자, F1은 F고, F1은 F고, 그 다음에 F,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F에다가 FN을 합성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N은 자연수라고 정의할 때,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F, 자, 10의 A가 얼마라는 얘기야? 23이 되는, 23이 되는 A가 얼마이 됐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 안 그래? 자, 여기 봐봐. F1이 F라는 거는, 이제 얘는 F1은 이 함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자, 이제 이 기호를 착각해서 볼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N에다가 1을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F1은, 2는 F.F1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근데 F1은 뭐라 그랬어? F라고 했잖아.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 F하고 F. 자기 자신을 두 번 합성한 게 F2라는 얘기야. 그치?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F1은 3이라는 거는 F2.F 이렇게 되겠지. F.F2. 자,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F2는 이거니까 결국으로 F.F.F. 즉, 자기를 몇 번 합성했다는 얘기야? 세 번 합성한 게 바로 얘가 되는 거네. 이해되겠지? 그러면 F10이라는 걸 바로 뭐냐면 F 하나, 두 번, 세 번 쭉 해서 몇 번까지? 이게 몇 번? 10번 합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는 10번 합성하라는 얘기일까? 수학에서는 그런 거 그렇게 무식한 거 요구하지 않아.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 니네 뭐 복소수 i지 i. i 뭐 i에 만약에 천승하면 i에 뭐 i 천번 곱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 i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었지 얘들아? 네 번에 걸쳐가지고 뭐가 돼? 반복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반복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봐가지고 1, 2, 3, 4 그러면 i의 5제곱은 i하고 똑같았었지. i의 6제곱은 i의 2제곱과 똑같았었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풀어라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얘가 식이 바뀔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 날 일단 한번 해봐야 일단은. 자, 그러면은 F.F, 즉 F2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 F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X 플러스 뭐가 되겠니? 4 이렇게 되겠지. 돼, 안 돼? 그 다음에 F3은 F에다가 F고 2를 집어넣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F에 뭐가 돼? X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뭐가 되는 거니? 6이 되는 거지. 어떤 규칙이 딱 눈에 보여, 안 보여? 규칙이 안 보이면 좀 더 해야 돼. 규칙이 보일 때까지. 규칙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규칙이 뭐냐 보니까 여기는 x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네. f1일 때는 2였고 f2일 때는 뭐야? 4고 f3일 때는 뭐야? 6 이렇게 되는 거네. 아 그렇다라고 본다면 f1은 f10은 x 그대로일 것이고 여기 있는 거의 상수항이 몇 배였어? 두 배였잖아. 그러니까, 아, F 플러스, X 플러스 뭐가 20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F10에. 자, F10이 이거니까. 그치? X에 A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23이 됐다는 거네. 결론적으로, 아, F10에 A라는 거는 A 플러스 22, 23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바로 뭐가 답이 된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 그러니까는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규칙을 내가 규칙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규칙을. 알겠지?
규칙을 찾아내면은 뭐 할 수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실제 이런 문제도 어떻게 잡아보냐면은 오늘이 2019년이잖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도 나오면서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2가 4개 이게 얼마냐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2천 얼마? 19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지? 그러면은 2019는 X 플러스 뭐가 되겠니? X 플러스 이거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천 뭐가 되겠어? 38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2를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아 집으로 바로 뭐가 된다? 4천 40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10번이면 10번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나와버리면 해 못해.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아, 두 번, 세 번, 네 번을 해 나가면서 반드시 뭐를 찾아라? 규칙을 찾아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3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약간 너희들 입장에서 생소해. 생소하다 보니까 하여튼 복습을 좀 바로바로 하셔야 돼. 324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자, 이건데 F1은 F다. Fn 플러스 1은 F도트 Fn이다. 이거는 그냥 항상 나오는 그냥 관용어구야, 관용어구. 무슨 말이 되지? 항상 이 조건이 돼야만이 이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내가 뭐 하니까? 계산해 내가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Fn을 구해봐라, 이 얘기야. 문제는 뭐냐면 Fnx가 뭐냐? 이 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는 아까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뭐 11일 때 얼마 이런 거 물어봤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fnx 이 함수 자체를 한번 구해봐. 뭐 이런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할 거 없어.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규칙을 찾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f2 한번 해보면 f도트 f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X자리에 이 친구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가 부호가 바뀌겠지. 그러면 X 빼기 5인데 더하기 5가 있네. 그럼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되겠다. 가능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F 자, 3이라는 거는 뭐냐면 F도트 FEX 이거야. 그치? 그러면은 F에다가 누구? 이거 자체가 x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이거잖아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럼 f4라는 건 뭐냐면 f에다가 f 얼마? 3x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f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얘 다시 x가 됐네. 하다 보니까 아 f1은 얘, f2는 얘, f3은 얘, f4는 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아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 이 n이 뭐에 대해서 n이 1, 3, 5 즉 홀수냐 아니면 n이 2, 4, 6 뭐 짝수냐에 따라가지고 뭐하겠어?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n이 홀수일 경우하고 n이 뭐일 때 짝수일 경우를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네. 자, n이 홀수라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됐어요. n 짝수일 때는 뭐가 되겠니?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바로 얘가 바로 답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답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별로 사실 약간 생소하죠. 그치? 그래서 n 값이 만약에 f 2019 그럼 뭐가 답이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F만이 2020도 뭐가 답이 되는 거야? 1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F 2017 더하기 F 2018 더하기 F 2019에 대해서 뭐 1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F 2017이 1이라는 건 뭐야?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잖아. 왜? 홀수니까.
1집으로 뭘로 하겠니? 3. 즉 얘는 4는 얘기야. 얘는 4.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겠어? 4가 되겠니? 문제없어. 선생님 만든 거야. 얘가 4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F2018이면 짝수니까 얘가 되겠지. 그러면 X라는 거는 Y 이퀄 X 개념이니까 항대정수 개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들어가니까 그대로 얘가 되겠지. 그래서 다음 뭐가 된다? 2 이렇게 될 수가 있고 1, 2, 3 이렇게 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되겠냐 안 되겠니? 얼마든지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차근차근히 두 번째, 두 번 합성, 세 번 합성, 네 번 합성을 하면서 뭘 찾는 게 핵심이라고 얘들아? 규칙을 찾는 게 핵심이야.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5번. 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값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1학기에 비해서 어때? 좀. 1학기가 나아? 아니면 지금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 혁진이 어때?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처음에 있죠? 응? 이렇게 뭐 처음에 뭐 다항식으로 시작해서 인수분해하고 도생공식하고 방정식하고 분모식하고 함수하고 뭐 그런 거 했었지. 그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 자, 봅시다, 문제. 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 문제가. F 도트 F2가 얼마니? 이게 1번 문제고 F 도트 FX가 두 번째는 F 도트 FX가 누가 되는? B가 되는 X값이 얼마니? 이걸 만족하는 X가 얼마니?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네. 자,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아주 뭐 유명한 문제야.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은 얘들아 Y equal X라는 항대함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못해. 이거부터 하는 거야. 자, 얘가 지금 A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똑같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A, B, C, D가 나오든 여기에 A, B, C가 이게 나오든 나올 거거든? 한쪽만 나와. 또 두 개 중에서 한쪽만. 그러면 나머지 한쪽을 A, B, C, D를 써주는 건데 내 마음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항대함수니까 1이지. 그 다음 얘는 뭐가 되겠어? C가 되겠네. 얘는 뭐가 되겠어? D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C, C. D. 이렇게 되잖아. A, B, C, D라고 해도 A, B, C, D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뭐를 먼저 집어넣으라는 거야? F2잖아. 그래 안 그래? F함수는 뭐냐면 얘가 바로 F함수야. 얘가 바로 F함수야. 그치? 그럼 처음에 X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니? X에다가? E. 그럼 여기는 여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F에서 딱 맞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이거의 Y값이 얼마가 됩니까? D가 되겠죠. 즉 이 친구가 바로 뭐라는 거야? D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시 이제 F1을 구하는 문제야? FD를 구하는 문제지? 그럼 다시 이제 뭐를 집어넣는 거야? D를 집어넣겠지. 그러면은 D는 쭉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 여기.
왜? 애플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얘가 쭉 가보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C로 가고 있죠. 되나요? 근데 지금 바로 답이 뭐가 됐나? C다라고 보면 되겠지. 되나요? 우리 이 문제 풀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얘들아? 그림이 딱 우리 그림을 만나게 되면은 뭐 Y축에 A, B, C, D를 먼저 뭐 해서 써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써준 게 아니라 어떻게? Y 꼴 X 함수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A, A, B, B, C, C, D, D 써준 거지. 그렇게 이거부터 먼저 써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E를 집어넣었더니 FX하고 만나고 여기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지 당연히. 왜? FX에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 Y값이 Y값이 D였어. 그러니까 F, E 자체가 D니까 다시 이제 F, D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X값 모아서 D를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런 얘기 했던 거야. 아, 첫 번째 거에 Y값이 두 번째 거에 무슨 역할을 한다? X 역할을 한다. 그게 이 말이야. 첫 번째에서 구한 y 값이 두 번째에 누구 역할을 하는 거야? x 역할을 주는 거지. 여기에서의 y 값이 두 번째 함수의 누구? x 역할.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f, 가로 열고, fx, 이게 바로 뭐가 된 거야? b가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즉, F에다가 얘를 집어넣었더니 누가 된 거야? B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B가 되는, 잘 들어, B가 되는 X가 누구냐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Y값에서 당연히 출발해야 되겠지, 얘는이. 왜? Y값을 알려줬으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쭉 출발했더니 이렇게 꼭 딱 여기서 만났네. 그래, 안 그래? 그럼 쭉 내려왔더니 꼭 뭐가 된 거야? C네, C. 뭐가 C라는 거냐? 아, fx가 c라는 거지. 얘가 바로 c라는 얘기잖아. 왜? f에 누가 들어갈 때? c가 들어갔을 때 b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어. b가 나오려면은 x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반드시 c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x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있어? fs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결국은 fs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나는 누굴 찾는 거야? 나는 이 x 값이 궁금한 거야, x 값이. 그치? 그럼 이번에는 y 값이 누가 되는? c가 되는. 그래서 y 값이 c가 되는 한번 x 값을 찾아가는 거지. 쭉 갔더니, 어, 여기서 만났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누굽니까? d가 되겠죠. 그래서, 아, x 얘는 누가 답이 되는 거야? 어, d가 답이구나, 라는 뜻이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되나요? 안 되나요? 확실히 됩니까? 성춘이 확실히 돼요? 한 번 더 설명해 줘요? 어? 자, 다시 봐봐. 자, 325번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볼게요. 그래프를 통해서 합성함수의 어떤 이해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항상 X가 A, B, C, D가 있으면 Y가 없고 Y가 있으면 X가 없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먼저 모은다? A, B, C, D를 써준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했더니 첫 번째 문제는 뭐 이해됐지, 얘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얘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버려,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꿔버려. 알겠지? 그러면 F에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누가 나왔어? B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Y값이야, Y값. Y값이니까 Y값에서 B를 찾아서 쭉 따라가 봐, 봤던 거야. 그랬더니 X값이 바로 누구였던 거야? C였어. 아, X자리에 FS가 들어가 있는데 이 FS가 바로 뭐가 돼야 되겠구나? C가 돼야 되겠구나. 그 얘기지. 왜? B가 나오면 반드시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니까? C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FS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C가 되는 애가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나는 X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X에 뭐가 들어갔을 때 Y값이 C가 되냐?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는 거지. Y값이 C가 되는. 그래서 C에서 이렇게 쭉 따라가 봤더니 이 점에서 어마하게 만났고 이 점의 X값은 바로 누구냐? D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D를 집어넣었을 때 아, 누가 나오냐? C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전에 X를 만든다? D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쨌든 문제 좀 열심히 한번 좀 풀어보시고 327번 문제 한번 잠깐 좀 빨리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S가 여기에서 4X에 정의된 함수 Y는 FS의 그래프가 옳은 그림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거 잠깐 보자. 이거 지우고, 니네가 그래프를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주 약해. 글쌤이 지금 시간이 사실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정확하게 니네들이 하나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327번 X가 1일 때 얼마입니까? 1, 2, 3, 4, 5, 6, 2, 3, 4, 5까지 하고 X가 1일 때 2, 0일 때 1, 1일 때 2, 2일 때 3, 3일 때 4, 그 다음에 4일 때 3.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그림이. 그렇죠? 자, 볼게요. 뭐냐면 F.FA가 뭐가 되는? 3이 대비하는 모든 누구를 구하라? A를 목표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야. 자, Y값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Y수만 할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라고? FA가 3이 되는 얘를 먼저 찾는 게 1차 목표야. 알겠니? 자, 그러면 3이 찾아가 봤더니, 누가 가능합니까? 2도 되죠. 또 누구도 됩니까? 4도 되죠. 결론적으로, 첫 번째 FA라는 친구는 누구도 가능하고, 2도 되고, 두 번째 FA라는 친구는 누구도 가능하다? 4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네.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얘부터 한번 해보면 2가 되는 나는 A가 궁금한 거니까 2에서 쭉 한번 찾아가 봤더니 누구가 가능합니까? 1이 되네. 여기서 A는 바로 뭐가 된다? 1이라는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가 되는 거니까 4에서 한번 쭉 찾아가 봤더니 이 친구고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얘기네. 그쵸? 결론적으로 A는 바로 뭐가 된다?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모든 A에 합을 거라고 했나요? 합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의 합은 그렇지 4가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야. 알겠어? 하여튼 오늘 한 부분은 조금 오늘 꼭 복습을 해야 돼. 이게 안 그러면은 하루만 지나도 막 굉장히 가물가물해져.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마지막인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부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 그래프 328번 문제네요. 328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두 함수 fs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f.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런 얘기야. 자, 얘들아 fx, 자 gx, 자 fs 그래프가 지금 그림에서와 같아. 그리고 gx가 그림에서와 같아. 그럴 때 두 개를 모아는 거 합성한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 얘기지. 우리가 이럴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 나에게 주어진 fx, gx를 먼저 식으로 먼저 나타내야 돼. 왜 그러냐면 그래프로 되어 있는 걸 식으로 바꾸고, 알겠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나서 다시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그래서 fs부터 내가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했더니 fs는 뭐 일반적인 함수 그래프가 아니잖아. x 범위가 얼마일 때 x가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니 안 맞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의 함수 그래프가 나눠지네. 맞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얼마입니까? 1이죠, 1. 상단 함수에 해당하는 1이야, 그냥. 그치?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바로 뭐야? 기울기가 떠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요? 기울기 찾는 건 이제 금방 찾니, 못 찾니? 기울기는 일단 별게 아니고,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야. 어. 근데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프가.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x가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지 마요, 이만큼 감소한 거잖아. 그 기울기는 얼마나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알 수, 금방 알 수 있지? 알아, 몰라.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즉, f의 삼수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식은. 됐어요? 자, gx는? gx는 뭐, 그냥 1차 함수잖아. 맞죠? 그냥 1차 함수고, 어떻게 되니? 기울기는? 저기 어떻게 돼? gx 기울기 얼마야? 2? 2가 아니지. 1.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증가할 때, y는 여기서부터 2까지 증가했잖아. 얘들아, 야, 지금 1차 함수야. 중앙 2양 넣고, 이거 딱 보고 바로바로 나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나와? 나오지, 바로바로. 어. x, 자, 플러스, y 절편 얼마야? 2. y 절편. y 절편은 y 축 어디를 지나가느냐 그 얘기야, 이 친구들아. 그럼 얼마야? 1?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몰라, 이거? 아니, 왜 이걸 어려운 거지? 자, 봐. 기울기는 여기서 이만큼 증가할 때 뭐 증가할 때 2 증가했잖아. 자, 2 증가했잖아. 얼마 증가했어? 2 증가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이지. y절편은 얘가 y절편이야. y, 얘가 y절편. 알아, 몰라. 그럼 당연히 1 증가했을 때 얼마 증가, 1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럼 당연히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이거. 이거 딱 그래프 보면은 바로 픽? 안 나오나?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중학교 건데, 이거. 어. 어쨌든, 일단 기울기, 1차 함수 나오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내가 알고,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두 점을 이용을 해서 x가 얼마 증가하냐, y가 얼마 증가하느냐, 그 얘기야. 그럼 y 절편은 바로 뭐야? 이거야, 이거. 아니면, x 플러스 그냥 b라고 쓰고, x가 1, x가 1일 때 y가 뭐가 돼야 돼? 뭐, 1이면 이거 내가 되는 거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뭐냐면, f.gx야. 자, f.dot 뭐라고? f.gx라고. f.gx는 잘 봐야 돼. 어, 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누가 어디에? gx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f의 x자리 들어가, 다시. gx가 어디 들어간다고? f의 x자리 들어가. 근데 f가 몇 개야? 두 개. gx는 몇 개야? 한 개. 그럼 당연히 얘가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얘가 어디도 들어가? 여기도 들어가야 되겠지.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냐? 자, gx가 이 친구니까, 일단 얘가 1로 들어갈 자리가 있어, 없어? 얘는 그대로 1이야, 그냥.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다시. 이거는 f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확실히 알았는데, 지금 이거에? f의 x자리에 gx가 들어가는 거잖아. gx가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여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x가 없으니까. 그럼 그대로 써주고 얘는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 있어. 누가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x 플러스 1이 들어가는데 난 x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넘겨준 x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데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지. 다시, 마이너스 x 뭐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이해돼야 안 돼?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x 플러스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근데 x 범위 뭐 하는 거니까? x가 뭐일 때?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이 함수의 합성함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목적이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 크거나 같을 때 1이니까 그냥 포함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갖고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라고. 마이너스 x는 알다시피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근데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 함수가 뭐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하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두 개에 나눠지잖아. 그럼 얘도 몇 개로 나누죠?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은 저 생각을 해봐. gx가 지금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 들어가고 여기 한 번 들어가면 끝났었지. 근데 만약에 gx가 두 개라고 하면 gx가 만약에 1번씩과 2번씩 있다고 하면 그럼 몇 번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번 들어가야 돼.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알겠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 문제. 얘는 지금 쉬운 문제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지금 선생님이 330번 문제를 하나 풀어줄 건데 330번 문제는 뭐냐면 f.f인데 f가 지금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f를 f에다 집어넣는 거야. 근데 f.f를 그리는 거나 f.gx를 그리는 거나 방식은 다 똑같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f가 두 개, g가 두 개짜리가 일반적이야. 알겠지? 얘가 두 개, 얘가 두 개 나온다고. 그러면은 f.g는 g가 들어가는 거니까 g의 1번이 여기에, 1번이 여기에, g의 2번이 여기에, 2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g.f면 g.f면 f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1번에, 얘가 2번에. 알겠어? 얘가 1번에, 얘가 2번에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가 이제 고랭이 같은 거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얘는 지금 두 개 왼쪽 하나잖아. 그래서 사실 약간 1 곱하기 2 개념에 두 개가 결과가 나오고 얘가 두 개고 얘가 두 개면 2 곱하기 2 개념에 네 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세 개, 얘가 두 개짜리도 있어. 심지어 얘가 세 개, 얘가 세 개도 있어. 그럼 얘가 세 개, 세 개면 몇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홉 개의 구간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두 개 두 개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세 개 두 개까지도 세 개 두 개는 몇 개로 나오겠어? 여섯 개로 나오겠지. 그 정도까지도 중간으로 나올 수 있어. 알겠지? 두 개 두 개는 기본이야. 이 정도는. 자, 선생님 330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역함수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좀 무리가 될 것 같네. 니네가 너무 지금 못 알아듣는 그 눈빛을 나한테 보내니까 내가 자꾸 막 더 한번 또 하고 또 하고. 숙준이 어때? 네. 다. 네, 이해돼요. 다 이해돼요? 네. 좀 빨리 나가도 돼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 중요한 거는 뭐니? 정확하게? 어디까지 했다가 뭐 중요해. 그치? 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냥 기본상으로 뭐 한 거야? 과학 때 한번 훌쩍 본 거야. 근데 그거는 전혀 공부에 도움이 안 돼. 했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70, 80%는 알아야지 그래도. 그 부족한 부분은 뭐 하는 거고 단기간에 빨리빨리 채워버리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90% 이상의 그 문제 풀면 90% 이상의 수준을 자꾸 유지를 해나가야 그래야 부담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방학 때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리는 선생님 목적이 뭐라고? 학기 중에 너희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방학 때는 조금 부담을 줘도 괜찮잖아. 근데 학기 중에 선생님이 숙제 많이 내면은 학기 중에 이만큼씩 내면 어떨 것 같아? 당연히 못 내보지. 그치? 그래서 방학 때는 이 정도 하는 게 얘들아 생각해. 최소한이라 우리 학원 다니는 동안은 그럴 바가 더 많을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게.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기 중에는 뭐 하는 거라고? 공부한 내용 안 까먹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야. 학기 중에 공부하는 게 어디 있어? 학기 중에 어떻게 공부해? 소화하는 거야. 시간 없는데. 그 뒤에 국어, 영어, 그냥 사탐, 사회, 과학.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야. 내신 잘 나오는 친구들 봐봐. 수학 이미 뭐 하는 거야? 이미 끝내놓고 오는 거야, 방학 때. 근데 니네가 내신이 안 나왔던 이유는 뭐야? 지난 겨울방학 때?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에 막 시간을 남들 투자를 하는데, 투자만큼 점수는 생각보다 안 나오고, 마음은 불안하고, 그동안 다른 것도 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생각해도 착각이 도저히 돌아간 거야. 뭐, 3월, 4월, 5월, 6월, 몇 달 동안.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주말에는 좀 놀아야 되고. 그쵸? 주말에 좀 한 수학 10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안 그러죠. 놀아야지 또. 고등학생이지만, 그치? 생각을 조금 마인드를 바꿔야 돼. 330번. 자, 0에서 2에서 정의된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을 때 f도트 fx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 얘기는. 자, 나의 주어진 함수가 지금 이거야. 일단은 이렇게 이런 함수가 나에게 주어졌고요. f.dot fx. 자, f.dot f 아니 f.dot f fx의 그래프 그려봐라, 그 얘기네. 항상 이런 문제는 이게 fx니까 fx부터 먼저 해야 돼. 그러면 fx는 당연히 몇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지금 두 개로 나눠지고 있지. 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x가 0, 0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0 들어가네.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까지.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1에서 x가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사실 여기는 2분의 1, 여기가 여기든 상관은 의미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0에서 2분의 1까지는 바로 이거잖아, 이거. 맞아, 맞아. 기울기 얼마? 기울이 2. 왜 그러냐면, 항상 대축하는 거잖아. 항상 기울이 간단해. 어려울 필요도 없는 게 x 증가량이고 y 증가량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2x 플러스 당연히 원점을 지나니까 당연히 0이겠지. 얘가 되겠네. 되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한 칸 갔는데 두 칸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y가 뭐가 돼서 2x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얘가 이제 만나야 될 지금 그리고 x에다 밀렸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x가 이렇게 뭐가 돼야 돼? 0. 1주면 여기다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fx가 되는 거야. 됐어요? 왜? 질문. 됐어? 얘들아, 이거 보고 이거 나오는데, 10초만 남아야 돼. 연습해. 내 친구들 이거 하나가지고 5분 동안 풀라고? 딱 주문이 안 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연습해. 그리고 f도트 f니까 잘 들어. f도트 f니까 이거를 한 번만 더 써. 왜? gx가 없으니까. f만 두 번이니까. 알겠어요? 2x 0 x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x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f.fx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얘가 두 개고 얘가 두 개잖아. 일단 몇 개 만들어놔? 네 개 만들어놔. 몇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 됐어? 자, 그럼 일단은 뭐 얘가 여기 들어가든 얘가 여기 들어가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해보자.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얘가 여기하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2번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1번,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몇 번? 2번,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몇 번? 3번,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자, 얘부터 시작할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X. X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EX가. 그럼 뭐가 되겠니? 4X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X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EX가 EX. EX는 당연히 X가 다시 범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0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어? 4분의 1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다시 2x 들어가. 뭐라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여기 들어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4분의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2분의 1. 2분의 1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뭐라고? 4분의 1부터 어디까지? 2분의 1, 4분의 1부터. 이렇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간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 이거 두 개 해주는 거잖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가 되겠어? 4.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은, 봐봐. 한 번만 해주는데.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구부터 없애야 돼? 얘부터 없애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 양쪽에다가 모아보면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양을 나눠주는 거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 이렇게 되면 분모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4분의 뭐가 되고 3 이렇게 되겠다. 됐어, 안 됐어? 그 생각을 해봐. 4분의 3부터 1까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오는 게 좋겠니? 여기 오는 게 좋겠니? 당연히 네 번째가 되겠지. 그럼 얘를 여기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오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 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하면은 그게 바로 4x 마이너스 4지. 4x 마이너스 4인데 뭐가 붙었어? 2가 붙었지. 그럼 뭐가 되겠니? 4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얘를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 사이가 되겠지. 사실 얘를 4분의 1이라고 쓰면 좀 더 보기가 좋아해. 4분의 1이라고 쓰면 그럼 훨씬 좀 보기는 좋은데 이렇게. 근데 어차피 2분의 1인 걸로 바뀌었어. 마찬가지지. 결론적으로 아, 이거 두 개를 연립했더니 이런 식의 함수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야. 알겠어? 어. 그런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얘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이러자. 알겠지? 자, 그러면 0에서부터 4분의 1까지는 뭐라고? 4x, 4x. 4x는 뭐냐? x가 4분의 1 증가해. 아니, 얼마 증가해야 돼? 1 증가해야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 얘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2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얘네들 지금 이게 항상 이어져 있지. 이어져 있으면 이거 반드시 이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2라는 점에서 만나는 거지. 되겠어,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얘는 4x 빼기 2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서 내려가면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x 다시 쭉 올라가면 좀 4에서 만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 30초 풀어내야 돼. 알겠지?
그리는 거. 이게 이제 객관식으로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함수의 그래프로 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내가 완벽하게 그려내야만 뭐 할 수 있어?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시간도 걸렸네 많이. 자, 잠깐 쉬었다가 녹화함수 계속 하도록 할게. 영상 좀 꺼주세요. 영상 좀 꺼주세요.